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보 전송 기술에 대한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를 보니까요, 보호하고 BPS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라번에 보시면 보호 속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속도가 1600보이고 신호 단위가 트리비트인 경우, BPS는 6400bps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비트라는 것은 신호당 포함된 BTS가 3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BPS를 구하실 때 보호 곱하기 3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1600 곱하기 3을 한 결과가 BPS라는 것인데요. 1600 곱하기 3을 하면은 480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64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가번부터 답번까지의 내용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비트는 1과 0으로 표시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만일 식별해서 표시해야 할 32가지 데이터가 존재할 때 필요한 비트 수는? 자, 저희가 한 개의 비트로는 두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트가 있다면 네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개의 비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두 개의 비트라면 0과 0, 0과 1, 1과 0, 1과 1로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2의 2승의 경우에 네 가지의 데이터 종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n승 해놓고서는요. 자, 이것이 32가지가 나오는 그 n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2가 나오려면 2의 5승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의 5승이 32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그 비트 수 n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비트 수는 5였습니다. 3번. 동기식 전송 방식의 구성 형식은 동기 문자와 제어 정보와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 형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저희가 동기식과 비동기식 전송이 있을 때요. 동기식 전송의 데이터 블록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블록이 아니라 구성 형식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것, 동기식 전송에서의 정보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의 전송 방향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데이터 통신의 전송 방향, 세 가지가 있었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울러서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TV나 라디오가 예가 있었고요. 반이중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 전이중은 전화라는 것이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130bps 선로에서 7비트 아스키 코드로 전송 시 시작 비트 2개, 패리티 비트 1개, 종료 비트 N이라고 할 경우에 초당 10개의 캐릭터로 받았다면 종료 비트는 몇 비트인가? 여기 종료 비트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당 10개의 캐릭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구성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자,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시작 비트가 2개입니다. 그리고 패리티 비트가 한 개고요. 패리티 비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뒤쪽에 붙여 쓰게 되고요. 종료 비트가 N개입니다.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7비트의 코드로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개 비트, 7개 비트, 1개 비트, N개 비트를 모두 더해서 한 개의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 더하기 7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10개죠. 10개에다가 더하기 n개 비트를 해주게 되면 이것이 한 개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속도를 한번 보세요. 130bps죠. 130bps라는 것은 초당 130비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개의 캐릭터라고 했으니까요. 한 개의 캐릭터는 나눠주시면은 13개 비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13개 비트로 된한 개의 캐릭터를 10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n, n은 3비트다라고 이렇게 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림을 잘 봐주세요. 스타트, 시작 비트, 끝, 스탑 비트,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 데이터 비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신호변환 장치들의 전송 신호와 전송 회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전화는 아날로그 아날로그, 모뎀은 디지털 아날로그, 코덱은 아날로그 디지털. 물론 여기 나오는 뭐 신호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환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변환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강의 시간에 뭐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호라고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정보하고 신호, 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 여기 회선이 있으니까,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회선을 내보내는 것. 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아, 죄송합니다.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아날로그로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아래쪽에 있는 DSU라는 것은요. 우리가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서 디지털 회선에 보내는 거였죠. 그래서 디지털을 디지털이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아날로그로 나와서 틀렸습니다. 자, 요 부분에 이 신호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 정보 자체를 회선에 맞추어서 보낸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효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문제를 이용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갑원에 나오는 것은 코드 효율을 고쳐주세요. 코드 효율이란 전체 비트 중 정보를 나타내는 비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전송 효율과 전체 효율에 관한 공식도 한 번씩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을 따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코드 효율, 전송 효율, 전체 효율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초당 발생한 신호의 변화 상태로 나타내는 변조 속도의 기본 단위는 자, 초당 신호의 수 그러면 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에 관련된 것은요, 보하고 BPS를 서로 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9번, 다음 중 HDLC의 프레임에 없는 필드는 무엇인가? 자, 동기식 전송 방식인 HDLC의 전송 단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레임의 맨 앞과 맨 뒤에는 플래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플래그 뒤에 주소부, 그 뒤에 제어부,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하는 데이터부가 들어있고요. 그 뒤쪽으로 오류 검출을 위한 FCS 들어있고, 마지막에 이제 플래그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요, 지금 연산 필드라는 것이 없죠. 플래그, 주소, 컨트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통신 속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틀린 것은? 자, 갑원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신호 속도란 부호를 구성하고 있는 바이트가 1초간 얼마나 전송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로 BPS로 표시한다. 바이트가라는 말이 틀렸죠. 여기서의 BPS의 B는 비트입니다. BPS의 B는 뭐라고요? 네, 비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변조 속도, 보호라든지 문자 전송 속도, 배열어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읽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 중 HDLC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HDLC에 관해서는 기출에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또 확실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갑원에 보시면 OSI 7계층 모델의 제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나오는데요. 제2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고쳐주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X.25라고 한다면은요, HDLC하고 유사 프로토콜인 랩B라는 것이 있었죠? 이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프레임으로 전송되는 심벌들의 출현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용하는 코드화 방식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요거는 저희가 설명 듣지 않았는데요.
허프만 코드어 방식입니다. 이 허프만 코드어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허프만 코드어 방식이라는 것은 자주 등장하는 문자에 대해서 그보다 적은 수의 비트로 코드화하는 방식으로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송량을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 HDS의 데이터 전달 모드가 아닌 것은, 정규 응답 모드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정규니까 N이 되겠죠. 응답이니까 R 되고요. 모드, NRM이고요. 자, 비동기 균형 모드, 비동기 A. 균형이니까 밸런스 B, 모드. 난 비동기 응답 모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A가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R 두 개 있죠. 그리고 N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꼭 알아두시고요. N이 정규, R이 응답, B가 균형, A가 비동기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규 규정 모드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규 하나에 비동기 둘입니다. 14번. 다음 중 아날로그 변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아날로그 변조 세 가지죠. AM, FM, PM. 그러면 진폭, 주파수, 위상 이렇게 세 가지 변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에러 검출 기법은 무엇인가? 요 여기 보시면요. FCS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바로 CRC가 나오셔야 됩니다. 에러 검출 코드인 FCS를 정보에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며 수신 측에서 수신된 전체 데이터 가운데 정보 부분만 대상으로 송신 측과 동일한 알고리즘에 의해 FCS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FCS와 값을 비교해 에러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CRC 검사입니다. 해밍코드 검사 잠깐 볼까요? 해밍코드 검사라는 것은요, 전진 에러 수정, 전진 에러 체크 방법으로서 받은 쪽에서 오류 검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정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16번, 4비트의 정보 1011을 홀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는 해밍 코드로 변환하여 전송할 때 올바른 해밍 코드는? 자, 해밍 코드라는 것은요, 오류의 검출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류의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오류의 수정을 위해서는 한 개의 비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비트를 사용해 주어야 되는데요. 페리티 비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 개의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페리티 비트는 홀수가 있고 또 짝수가 있죠. 양쪽에서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같이 맞추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홀수 페리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개의 정보를 보낼 때는 페리티 비트가 세 개 이용됩니다. 1번, 2번, 4번 비트에 바로 페리티 비트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보도록 하죠. 1, 3, 5, 7, 2, 3, 6, 7, 4, 5, 6, 7이라는 쌍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1, 2, 4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두시고요. 3, 5, 7, 3, 6, 7, 5, 6, 7이라는 것에 대한 위치에 비트 정보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시면은요. 3, 5, 7이 1, 0, 1이기 때문에 홀수 페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1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1, 1, 1이기 때문에 이미 홀수입니다. 그래서 1이 필요 없고요. 다음에는 1이 짝수계니까 홀수를 맞추기 위해서 또 1이 필요하죠. 그래서 1, 2, 4에 1, 0, 1이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1, 0, 1, 1, 0, 1, 1이라고 하는 해밍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받은 코드를 받아서 받은 쪽에서는 다시 한번 1, 3, 5, 7, 2, 3, 6, 7, 4, 5, 6, 7에 대해서 홀수 페리티를 적용해서 비트를 구하게 되고요. 그 구한 비트가 바로 오류의 위치가 됩니다. 000이 나고 나오면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요. 1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오류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밍 코드 살펴봤습니다. 17번. 다음 중 ARQ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ARQ 방식은요, Stop and Wait, Continuous, Adaptiv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특히나 Continuous ARQ에는요, 곱백엔 ARQ와 Selective ARQ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디지털 통신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 변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 변조 과정을 거치지 않고라는 말잘 기억해 두시고요. 디지털이라는 말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펄스 파형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저희가 베이스밴드 전송이라고 합니다. 19번, 다음 중 문자 위주 전송 프로토콜에 대해 잘못 설명된 것은? 저희가 문자 위주가 있고요. 비트 위주가 있죠. 즉, 문자 지향과 비트 지향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때 문자 위주라고 한다는 것은 BSC가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었고요. 비트 위주, 즉 비트 지향의 경우는 HDLC나 SDLC 같은 것이 대표적인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라번에 지어필드는 일반적으로 프레임 내에 고정된 위치에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프레임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요. 비트 위주 전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번에 나오는 것은 문자 위주가 아니라 비트 위주의 설명이고요. BSC가 대표적인 예라든지 특정 문자 코드라든지 1대1 통신과 멀티포인트 응용이 사용된다. 이런 설명들이 문자 위주 전송이라는 것을 한번더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음성용 회선을 통해 아날로그 전송을 하는 경우 충격 잡음과 배후 잡음이 발생하는데 충격 잡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충격 잡음이라고 한다면은요. 갑자기 발생하는 잡음으로써 어떤 전송 매체라든지 이런 장치들에 문제가 생겨서 신호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통신 기계 장치나 스위치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나왔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지속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충격 잡음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잡음이 수신 신호 출력 수준의 6데시벨 이상인 때이다. 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백색 잡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열 잡음이 바로 백색 잡음이죠. 그래서 라번이 틀려 있습니다. 나머지 가부터 다까지는 한 번씩 꼭 읽어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1번. 음성용 회선을 통한 아날로그 전송에서 반송 네트워크상의 전송 신호 위상이 일시적으로 일그러지는 현상, 이것을 히트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22번. 데이터 전송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서 전송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송 매체는 하드와이어와 소프트와이어로 나뉩니다. 다음 중 소프트와이어에 포함되는 전송 매체는 하드와이어라는 것이 유선 매체를 말하고요. 소프트와이어는 무선 매체를 말합니다. 이때 무선 매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번에 공기가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가, 나, 다라는 것은 구리선이나 유리섬유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죠. 23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가번에 멀티포인트 형태란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각각 서로의 링크를 가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장치가 각각의 링크를 갖는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죠. 나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번에 반이중 방식 나오는데요. 양쪽의 교신자가 양방향으로 동시에 전송 가능하다면 전이중이죠. 그리고 단 한쪽에서만 전송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것은 뭔가요? 네, 심플렉스 단방향이 되겠죠. 24번 하드와이어 매체에 속하는 것으로 유선 매체라는 것이네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에 대해 가장 널리 사용되며, 디지털의 경우에 2에서 3km마다 리피터가, 아날로그는 5에서 6km마다 증폭기가 필요한 매체에는, 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역시나 가격이 가장 싼 꼬임선,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죠? 25번, 다음 중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축 케이블에 대한 설명, 나머지, 나, 다, 라번을 한 번씩 읽어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원리 및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광섬유 케이블의 어떤 전송 시 나타나는 특성 같은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좀더 광섬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또한 광섬유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좀 깊은 난이도의,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를 이용해서 광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전송 모드라든지 이런 방법, 원리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죠.
갑원에 극도로 투명도를 높인 석영 유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거. 그리고 코어와 크레드. 코어는 중심층이고요. 크레드는 외층인데요. 이런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갑원에 광섬유 케이블에 입사한 광은 코어와 클레드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코어 내를 클레드 경계에서 전반사를 통해 반복하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반사를 이용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라번 보시면 광섬유 케이블은 조금만 휘어져도 굴절이 안 돼요. 광이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광섬유 케이블은요, 유연성이 있어서 구부릴 수가 있고요. 반사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통신에서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호의 세기라고 한다면 데시벨이 되겠죠. 28번. 64QAM 신호를 사용하는 모뎀이 7200bps라면 번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생각하실 게 64QAM 신호에 비트가 몇개 들어있는지 알아내셔야 되는데요. 2의 n승은 6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n이라는 것은 뭐가 나올까요? 6이 나오죠. 그래서 신호당 비트 수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200bps일 경우에 나누기 6 해주시면 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는 1200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의 n이라는 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가짓수를 나타내는 거. 29번. 다음 중 라디오파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자,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라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라디오파라는 것은요, 다방향이에요. 다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파라는 것은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접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신호를 받고 보내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전파 특성이 지향성을 갖는다던가, 수신을 위해서 접시형 안테나가 사용한다던가, 또 데이터 전송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파가 되겠습니다. 라디오파 설명은 다중 경로 간섭이 가장 주요한 손상 요인이다라는 것이 라디오파의 특성이네요. 30번. 다음 중 1초 동안 신호 펄스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자, 신호의 단위 보가 있었죠? 그다음에 그냥 비트의 개수만 세는 것이 BPS였습니다. 이두 가지 단위 반드시 구분해 두시고요. 31번. 다음 중 동축 케이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요. 동축 케이블의 특징인 것을 보시면 되겠죠? 전파 속도가 빠르고 광대역성이고, 도체 저항이 극히 적고, 내압 특성이 우수하고, TV 신호 전송에 유리하다. 특히 케이블 TV 같은 데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죠. 자, 답번에 저주파에서 누화 및 감쇄 특성이 우수하고, 고주파의 경우에 나빠진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위성 마이크로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성 마이크로파라고 한다면은요, 이제 지상에서 36,000km 이상의 지구 궤도에 위성을 띄워놓죠. 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상 조건과 매우 유관하죠.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그러는데요,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요. 자, 장거리 통신이므로 지상국 간에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전파 지연이 발생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위성 신호는 저희가 봤을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파 특성이 여러 방향이 아니죠. 마이크로파 자체가 여러 방향이 아니라 방향 지향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설명, 틀린 것들이 왜 틀렸는지를 한 번씩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3번. 전송 데이터를 4위상 이진폭의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데, 이때 변조 속도가 100보라면 신호 속도는 몇 bps가 되는가?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변조 속도가 100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보호에는요, 신호당 비트 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호당 비트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4위상 이진폭 이 부분입니다. 4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개 비트가, 이진폭을 표현하기 위해서 1개 비트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더하기 1 해서 3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PS를 구해주실 때는 100 곱하기 3이 되겠죠? 답은 300 BP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BPS나 보호에 관한 것들을 많이 풀었는데요. 그 BPS하고 보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식을 암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가짓수를 나타내는 2의 n승이라는 식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